오늘 산행 코스는 과천 청사역 10번 출구 방향을 시작으로 케이블카 능선을 타고 두꺼비 바위를 지나서 연주암을 통해 연주대를 들러 관악산 정상을 찍고 사당 능선을 타고 선유천 국기대를 통해 사당역 방면으로 하산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케이블카 능선을 따라서 연주대 정상을 찍고 그 사당 능선으로 하산 예정입니다. 오늘 추석날인데 주변이 조용하고 좋네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밤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초입 구간에는 이렇게 경사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초입 구간을 올라가고 있는데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오늘 날씨가 거의 한 27, 8도 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 보니까. 근데 한 점심시간 정도 되면 한 3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이 좀 많이 더워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네. 연주대 정상 찍고 사당 능선을 따라서 하산할 예정입니다. 와, 뒤에 뷰 보세요. 아, 너무 이쁩니다. 이때 악산답게 이런 바위 및 언덕이 소소하게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길을 보시면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약간 헷갈릴 때도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은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행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다시 햇빛이 쬐기 시작했어요. 이제 몸이 조금 풀려서 조금은 덜 더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땀은 계속 흐르네요. 나뭇가지들이 바위를 받치고 있어요. 덕분에 지나갈 수 있네요. 네, 이제 초입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저쪽 보시면은 케이블카가 저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 능선길 따라서 올라가면 아직은 안 보이는데 연주대 정상에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연주암까지 1.5km 남아있네요. 초입 지나서 중간 정도 올라오니까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스틱
끊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차 끊어서 이용하시면 무릎의 데미지는 완화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지참하셔서 산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볼게요. 여기 분기점이 나왔고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체감 온도가 31도 정도 돼요. 아, 오늘 꽤 덥습니다. 여기까지 좀 큰 바위를 몇 개 지나서 오니까 분기점이 도착했고요. 이쪽 송신소를 따라서 이쪽으로 계속 산행할 겁니다. 가실까요? 케이블카 송신탑 밑으로도 지나가니까 살짝 이색적이고 좋네요. 여기 축구 고향 모양처럼 생긴 곳이 기상관측소고, 여기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연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도착할 것 같으니까 계속 산행할게요. 여기도 한 5-60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데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런 데는 스틱이 더 뻥.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두꺼비 바위인 것 같아요. 와, 두꺼비 같이 생기긴 했네요. 저기 보시면 오늘 이 더운 날에도 케이블카는 운행하네요. 사람이 한 명 탑승했어요. 여기 보시면 안내 이정표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가볍게 조그마한 편의점 비슷하게 있는데 이쪽에서 음료하고 아이스크림, 라면 같은 거 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뭐 소소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깨알 꿀팁. 네, 그 밑에 간이 편의점에서 가볍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좀 휴식 좀 취하다가 이제 마저 연주대 저기 정상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연주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뷰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저기가 연주대, 여기 안내 표시도 있고 뷰를 한번 보시면 바위가 너무 아름답게 깎여져 있어요. 깎아진 바위 위에 사찰을 저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 참 사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You've been caught on the wrong side of love.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can't deny that it's right. We deserve to be in love now. I understand you were damaged before. Girl, it's time to put you. 드디어 연주대 도착했습니다. 연주대가 해발 629m로 나오는데 저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가 3m가 더 높아서 공식적으로 632m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경치 한번 비워보세요. 오늘 처음 산행할 때 엄청 햇살도 비추고 좀 힘들었는데 막상 중간 정도 올라오면서 몸 풀리고 힘들게 정상 도착하니까 이런 성취감 때문에 계속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주대 정상에서 조금 휴식 취하다가 이제 하산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약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추락 주의해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남현동 사당역 방면으로 지속해서 하산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무지개 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있는 국기봉이 선유천 국기봉이에요.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사당능선 여기를 통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한 요쯤에 국기봉이 있습니다. 여기쯤에 국기봉에서 한 번 더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내려갈 겁니다. 능선을 따라서 계속 밑으로 하산하면 사당역이 나올 겁니다. 저기 이정표 나온 거 보니까 사당역 쪽 다 도착한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좀 전에 이정표를 봤는데 사당역 표시도 있는데 낙성대역으로 오는 낙성대역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길래 살짝 내려왔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낙성대역으로 나오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가는 김에 이렇게 좀 맑은 계곡물도 보면서 갈게요. 직진주 쪽으로 가면 사당역 1.8km, 좌측으로 가면 낙성대 1.2km. 저는 사당역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다행이네요. 후, 알바뛰는 줄 알았네. 하산 하시다 보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안내해드려요. 이런 검토가 나오면 저쪽 계단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한번 비춰주세요. 이쪽 여기 가까이 와야지 보이는 관악체력센터 이쪽 방향으로 하산하시면 됩니다. 공터에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바로 밑에 이런 탑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봤으니까 오늘 코스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과천청사역 10번 출구를 나와 케이블카 능선을 타고 관악산 정상을 올라 사당 능선으로 하산하였습니다. 오늘도 산신령 키우기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에서 또 만나요.